네. 가장 핫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너무나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의 게임 업입니다. 전일 NC소프트 흐름 주목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물론 뭐 시즌별로 기간별로 엄청 급등하고 이런 종목군이 있기는 마련인데 네. 최근에 게임주 상승세는 맞아요. 조금 무섭게 느껴질 맞습니다. 정도로 급등이 매우 연출이 크게 네. 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제가 KLX 게임 KNUDL 지수를 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네. 3개월 사이에 1,400선에서 저점은 또 1,300선까지 내려갔었는데 1,700선까지 한 300에서 400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지수가 무엇이냐면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가운데 게임 산업 국내 대표 10개 종목을 꼽아서 이제 네. 지수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관련 ETF들도 굉장히 다양히 있었는데 앞서 보여드린 지수랑 비슷한 연출, 비슷한 모습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지배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그간의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던 탓인지 좀 네. 선별적 적으로 게임 업체들 내에서도 나오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번 주 들어서 한 20%가 올랐고요. 두달 사이에 100%, 15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상승세를 뿜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장에서 단연 스타트 같은 종목이었잖아요. NC, 네, NC소프트. 이 맞아요. NC소프트가 코스피 시총 25위로 꽤나 무거운 종목인데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맞습니다. 마쳤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조금 하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석달 만에 그래서 70만 원 선을 뚫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게 최근 그 시장의 주목을 받는 테마인 NFT,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나 메타버스에 이제 게임 업계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또 이런 상승세까지 연출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게임업 하면 이제 신작이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멘텀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이것이 또 단기 모멘텀도 아닙니다. 굉장히 테마가 산업화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NC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도 이 NFT 뭐 결합 서비스 계획 밝히면서 이렇게 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아무래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 연관이 있다 그러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블록체인 이런 신기술에 아주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이 게임주의 좀 열풍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 스타트업이 만든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NFT를 활용을 해서 실제 유저들이 좀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로 게임을 형성을 해놨어요. 네. 근데 이것과 비슷한 수익 모델을 위메이드에서 좀 선발 업체로서 국내 업계 네. 가운데에서는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미르포라는 게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로벌 버전으로 출시를 올해 8월이죠. 그러니까 3분기 시작되는 시점에 했는데 그야말로 돌풍, 흥행 돌풍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돈 버는 게임이다라고 해서 지금 게임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실제는 원래는 뭐 우리가 게임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반인 사야죠. 돈을 주고 사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페이 투 윈,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플레이 투 언, 돈을 벌기 위해 플레이를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네,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좀 태도가 네. 조금 달라지실 것 아, 맞아요. 같아요. 전에 돈을 쓰는 은퇴하시고 거지만 이제는 이제 벌수 있게 벌수 되는 있어서 상황이잖아요. 게임에 또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그러니까요.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미르포가 어떤 방식으로 좀 구동이 되느냐 제가 좀 이해가 쉽게끔 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네. NFT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 네. 이 그림을 함께 보시면 보세요. 뭔가 퍼즐같이 여러 그림이 좀 조합되어 네네.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조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네. 지금 한 가지의 사진인데요. 아. 사실 제가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디지털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을 검색을 하면 구글에 수천 장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사실 복제품이 아닌 저 원본은 딱 하나잖아요. 그쵸. 네. 그것에 대한
값을 매긴 것이 NFT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제가 제목으로 힌트를 드렸는데 네. 790억 원에 경매에서 팔렸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한 그런 투자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념인데 네. 그래서 이 미르볼을 보시면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 활용한 NFT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이템 뭐 이런 재화 같은 것을 채굴을 합니다. 흑철이라는 네.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자체를 NFT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메이드에서 구축한 플랫폼에서 이것을 가상화폐로 교환을 해서 결국에 네. 가상화폐를 우리가 또 현금화하면 진짜 나의 수익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런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물론 국내 시장에서는 여러한 이유로 규제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서비스가 막혔는데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 NFT를 게임에 접목을 한 국내 업체 가운데 좀 선발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NC소프트에 대해서도 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IR 컨퍼런스 콜 네, 자리가 네. 있었는데요. 여기서 CFO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론 이 NFT 블록체인이 이제 게임 업계에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본인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내년 중에 아무래도 NFT를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다. 이것이 회사의 목표라고 밝히면서 사실 잠시 후에 제가 짚어드리기는 하겠지만 실적치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좀 크게 주가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지금 보니까 뭐 개인 큰손이 많은 양을 사들여서 좀 오른 감이 있다라고 네. 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이슈 영향이 아주 무시할 수는 없었던 그런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네요. 그래서 실적보단 성장성인가 이런 얘기를 또 나오는 이유겠죠. 그런데 또 실적 발표 얘기하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또 올해 NC와 달리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게임업계 실적은 좀 엇갈렸어요. 네. 3N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크게 알고 있는 넥슨 그리고 NC소프트 넷마블은 실적이 조금은 갸우뚱한 네, 수준이었는데 네. 2K라고 해서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아주 양호한 실적을 맞습니다. 냈습니다. 네. 실적치를 좀 살펴보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96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매출과 순이익도 14%, 34%씩 감소를 했고요. 또 넷마블도 함께 보시면 넷마블도 영업이익이 266억 원 정도에 그치면서 지난해보다 69%가량 줄었는데요. 역시 매출과 순이익도 감소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3N 중 맏형격인 넥슨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전하기는 했는데 영업이익이 역시나 4% 정도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카카오게임즈가 특히나 이 신작 같은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오딘, 바랄라 라이징, 뭐 국내 올해 게임 가운데 가장 히트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의 실적을 썼습니다. 뭐 3분기 영업이익이 427억 원 내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를 웃돌았고요. 또 상장 이후에 다소 주가에 부침을 겪었던 크래프톤의 경우에도 역대 최대의 매출을 낸 건데요. 영업이익도 42%가량, 매출도 42%가량 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분기 이 크래프톤이 결국 이 실적 탄력을 받으면서 공모가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못 보였었는데 어제자에서 결국에는 이걸 넘어서는 그런 네네. 모습을 보이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기대감이 큰 반면에 이 신기술 뭐 접목 관련해서 과열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코스피가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올라와서 제가 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그래요.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900 위협설도 막 나왔었잖아요. 네. 이달 들어서 너무 좀 내리고 했었어서.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NFT를 내건 종목들은 매우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표 소식만으로도 오르면서 뭐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이 거의 NFT 관련한 종목들이 좀 싹쓸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IT 업계에서 이 NFT 기술을 매우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반해서 메타버스와의 시너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 이유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뭐 경제적인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진짜 가짜를 그런 구분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NFT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것을 게임 업체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대감을 가져온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개발 아직 초기 단계이고 좀 과도기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다져가는 과정이고 또 법적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보호 제도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물론 오늘 시장 뭐 좋긴 하지만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MSCI 또 한국 지수에 포함되기도 해서 큰 손들의 좀 수급이 좀 양호해지는 상황도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조금 쉬어가야 될지 그것 좀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좀 관련 기술이나 잘 모르시고 그냥 이해가 없이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투자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업 계획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조언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신한금투 쪽에서 한 게임업체를 언급을 하면서 NFT 사업을 하겠다고는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가치를 평가를 아직까지는 할 수 없다면서 매수 의견 중립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이 업체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키움증권에서도 이 테마 쏠림 현상이 모멘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매력적인 테마인 것은 맞지만 좀 과열 단계에 진입을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뭐 빅4사 모두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 내용, 가시화 여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열 구간에 진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지시고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인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